8.15 혁명. 30항쟁 태극기 애국의 병의 희생자를 기억합시다. 30항쟁 태극기 애국의 병의 희생자를 깊이 생각해보고 8.15 혁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국회의원 234명이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각하 인용이라는 대통령 탄핵법률의 법조문에도 없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법적 결정에 의해 촉발된 국가적 변란. 대한민국 법치사망과 촛불폭동 세력의 폭거에 무릎 꿇은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한거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려는 투쟁에서 3월 10일에만 네 분의 애국열사님이 희생당하고 수십 명의 동지님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경찰과 민간인이 다치고 언론사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경찰의 행태를 돌아봅시다. 30항쟁 시 경찰의 진압작전 계획. 1. 탄핵인용 시의 시위 진압 계획. 2. 시위 진압 경험이 없는 전라도 경찰관을 대거 안국동에 동원한 이유. 3. 진압작전 시 경찰 차량 관리 수칙. 4. 인명구조활동이 어렵도록 차벽을 복잡하게 설치한 이유. 5.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조치 계획이 사전에 있었는지 유무. 6. 사복견관을 투입한 이유. 7. 캡사이신 등 최루액 사용수칙. 8. 진압용 대나무 봉의 사용근거와 사용수칙. 9. 30항쟁 과정에서 119 구급대 등으로 후송된 인원 및 피해 규모. 10. 희생자의 부검 결과의 공개를 요구. 그리고 이 처참한 사태 이후에 만 1년 반이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건국 70주년 8.15 건국절을 맞았습니다. 촛불인민재판 폭동과 30불법적 사기 탄핵 이후 언론선동, 선거부정 등의 연속된 일련의 사태는 종북주사파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날 문재앙 종북주사파 정권의 만행은 끝이 없습니다. 안보대란, 외교대란, 원전대란, 정치보복, 언론장악, 최저임금 대란, 자영업 대란, 비정규직 대란, 평창올림픽 대란, 평화구걸, 공정위, 노조공화국 건설, 소득주도 성장, 인사참사, 포퓰리즘, 실업대란, 청년실업대란, 한미 FTA 위기, 북한 석탄 밀수, 이 숱한 문제를 넘어 더 위험한 현실은 자유대한민국을 연방제통일로 공산화하려는 국가멸망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국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전국의 5,200만 국민 중에 1,000만이 광화문에 집결합니다.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시청에서 동대문까지 퇴계로와 을지로 태평로를 가득 메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집결지는 청와대 서문입니다. 모든 애국 시민이 1,000만 태극기의 병이 되어 8.15 혁명군이 되어 광화문 집회를 하고 청와대로 진격합니다. 이 시점에 30항쟁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 강령을 짚어봅니다. 1. 우리의 항쟁, 국민저항권 발동의 목표는 종북주사파 정권 문재앙을 끌어내리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2. 경찰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지 우리의 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3. 경찰과 최대한 협력하고 그들과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4. 4개의 태극기 혁명군 단체가 각자의 행사를 마친 후에는 청와대 서문으로 함께 행진하여 국민의 뜻을 관철시킵시다. 5. 4.19 혁명군처럼 총으로 쏘면 맞고 때리면 맞아 죽읍시다. 6. 두려워 말고 비폭력으로 끝까지 진격하여 문재앙 정권을 끌어내립시다. 7. 우리는 태극기 애국의 병이며 8.15 혁명군입니다. 8.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의 값을 기꺼이 지불합시다. 9. 자유는 피를 먹고 피어나는 영롱한 꽃입니다. 10. 목숨 걸고 싸워 종북주사파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쟁취합시다. 1. 우리의 항쟁, 국민저항권 발동의 목표는 종북주사파 정권 문재앙을 끌어내리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찰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지 우리의 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3. 경찰과 최대한 협력하고 그들과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4. 4개의 태극기 혁명군 단체가 각자의 행사를 마친 후에는 청와대 서문으로 함께 행진하여 국민의 뜻을 관철시킵시다. 5. 4.19 혁명군처럼 총으로 쏘면 맞고 때리면 맞아 죽읍시다. 6.
두려워 말고 비폭력으로 끝까지 진격하여 문재앙 정권을 끌어내립시다. 7. 우리는 태극기 애국의 병이며 8.15 혁명군입니다. 8.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의 값을 기꺼이 지불합시다. 9. 자유는 피를 먹고 피어나는 영롱한 꽃입니다. 10. 목숨 걸고 싸워 종북 주사파 정권을 몰아내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쟁취합시다.